이쯤에서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 협시라는 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IS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진영 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신인치고는 지금 이제 데뷔하신 거니까 다소 매니시하고 섹시한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좀 어른스러운 컨셉이 주를 이뤘잖아요. 아직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상큼하고 귀여운 컨셉에 도전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BXC는 프로듀싱이 가능한 유일한 멤버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작곡이 아직 보통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이번 앨범에 없는데 나온 중이라도 넣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준비 중인 곡이 있다면 혹시 몇 곡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진영 씨부터.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배진영이고요. 저는 우선 상큼하고 귀여운 컨셉에 도전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뭐 마냥 남자답고 섹시한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동안 애교 부리고 딱딱하고 하니까 뭔가 이제 다른 컨셉답고 들려보고 싶어서 뭐 이제 요 근래 뭔가 좀 남자답고 그런 컨셉을 저질했었는데 전혀 그렇다고 뭐 귀여운 게 싫고 상큼한 게 싫고 뭐 절대 아니니까 제가 상큼하고 귀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EP 앨범의 네 번째 수록곡 이매진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충분히 그 청량하고 소년미 상큼한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그 무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져주신 우리 기자님께 상큼하고 귀여운 우리 진영 씨 모습 약간 그리워하실 것 같으니까 오랜만에 딱딱 한번 해주시죠, 진영 씨. 오랜만에 딱딱.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네. 네. 프로듀싱이 가능한 멤버예요. 예. 제작곡 욕심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BX입니다. 네. 저도 포함해서 저희 모든 멤버들이 아직은 프로듀싱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작사, 작곡도 물론이고 퍼포먼스까지도 이제 저희 멤버들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저희 멤버들이 조금 더 능력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럴 때는 한번 앨범에 저희가 직접 프로듀싱한 그런 음악들을 한번 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헬로 연작 시리즈의 그 후반 부분에는 멤버들의 자작곡 수록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레 한번 예측해보고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곡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곡 퀄리티 이야기도 좋고 CIS만의 강점도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립니다. 저는 배진영이고요. 저희 CIS만의 장점은 강점은 저희는 이번 첫 앨범을 통해서 좀 신비스럽고 저희만의 그런 유니크한 색깔을 뭔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저희끼리 많이 연구도 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CIX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주셨거든요. 예진영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혹시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그리고 우리 CIS만 어떤 호흡과 단합력 완전체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 예정이신지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승원씨 네. 네. 예진영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예진영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일단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아이돌 그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상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연습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다섯 명 모두 모든 면에서 아이돌로서 만족스럽게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천상 아이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섯이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고 또 다부진 각오를 얘기해주셨고요. 근데 그만큼 부담감도 컸던 만큼 욕심이라 너무 더 잘하고 싶고 저의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고요. 뭔가 워너원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 CIS 그룹에 좀 좁은 명함을 주고 싶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더 의지해서 더 이제 워너원만큼 또한 워너원보다 더 서로 의지하고 더 멋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멤버들의 응원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워너원 뉴이스트 윤현이 형이 전화로 너무 축하하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꼭 잘 될 거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면서 연락을 삼아주시고 뭔가 제 대회에 있어서 그런 부담감도 조금이라도 떨쳐주신 것 같아서 인연을 응원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울산에서 썸머 페스티벌에서 대시 만나서 또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울산 썸머 페스티벌에서 만났는데 되게 뭔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그래 멋있다고 해주셔서 또 데이 말로 인해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께서 저희 팀들한테도 제가 더 이렇게 같이 투투하게 해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미 축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원어원에서 배진영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어원에서의 배진영과 또 CIS에서의 배진영은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점에 있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이라이브 리얼리티에도 나온 질문인데 원어원 활동 종류에 많은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진영 씨 이제 그룹으로 다시 재대를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 뭐 BXC나 스몬실보는 이제 뭐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통해서 뭔가 데뷔할 뻔했는데 그 데뷔를 못하시고 이번에 CIX에서 데뷔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 뭔가 소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드립니다. 저는 배진영이고요. 워너원의 배진영과 CIX의 차이는 우선 워너원의 배진영은 너무 미흡하고 약간 좀 아직 준비가 많이 되는 상태여서 항상 정말 그냥 정말 맨날 연습하면서 그냥 하루빨리 무대 하나하나 더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너무나 컸던 아이였고요. 그냥 뭔가 무대에 대한 노력만 보고 가는 애였던 것 같습니다. 시아리스의 배진영은 그때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험으로 모두 펼쳐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배진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시아리스 배진영으로서의 더 많은 다양한 모습을 꼭 꿈꾸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로가 아닌 그룹으로 다시 재대비를 하셨어요. 네. 네, 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는 아직 솔로 나오기에는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이 아이들 그룹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서 뭔가 그거를 뭔가 같이 이제 무대에 서면서 같이 서는 동료들과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싶었고 너무 서로 의지하고 정말 울고 웃을 수 있는 무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룹을 꼭 싶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리얼리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대답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 단기간에 짧은 기간의 행복보다는 네. 단기간의 행복보다는 좀 더 길고 영원한 행복을 더
주시는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룹으로 다시 재리게 하신 것 같고요. 우리 BX씨와 승원씨에게도 질문 주셨어요. 네, 정말 오랜 기간의 연습생 생활 끝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셨는데 그 소감을 여쭤보셨거든요. 어떠세요? 네, 일단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BX입니다. 네, 경연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얼굴을 알리게 됐었었는데 서바이벌을 통해서 비록 결과는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저희 CIX 멤버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데뷔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절대 후회 없고 절대 네,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씨, 네. 일단 BX 형과 저 김승민이랑 있어서 그저 경연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제 CIX 멤버들을 만나실 수 있던 것 같고 하루빨리 그 같이 경연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도 하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의 꿈만 바라보고 저희가 친구들 때문에 너무 빨리 하고 빨리 대해서 만나서 같이 즐겨주고 싶습니다. 네, 지난 연습생 기간 동안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 승훈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CIX로서의 승훈 씨 모습도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고요.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아까 승훈 씨가 신인상을 받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팀의 목표가 신인상을 받는 건지 그 외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배진혁 씨는 아까 팀의 센터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네. 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좀 센터가 된 소감 같은 것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해 승훈입니다. 일단 저희가 리얼리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끼리 있을 때도 그렇고 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꿈을 각자 꾸기도 하고 같은 꿈도 꾸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의 일단 가장 지금 가장 큰 목표가 신인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질문 저는 배진혁이고요. 센터 역할과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 센터가 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저도 그만큼 성장을 했구나라는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센터라고 해서 뭐 돋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전에 활동했던 그런 경험을 이제 옆에 있는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역할을 해주셔서 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감이 있어서는 저는 정말 센터든 아니든 항상 열심히 하고 모두 위해서 항상 빛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 질문 드릴 건데요. 이번 앨범에 해외 10년간 주셨던 분이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앨범 작업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따 열리는 쇼케이스 전석 매진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감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앨범 수록곡들 작사 작곡하신 분들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실력파 뮤지션 분들 프로듀서 팀이 참여했더라고요. 함께 하셔서 무슨 즐거웠던 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일단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CIX의 BX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앨범 작업을 하면서 좀 의외로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유명 프로듀서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만큼 또 곡의 느낌이 조금 더 어려워서 저희끼리 그런 거를 또 조금씩 연습하면서 또 그런 걸로 또 저희끼리 재밌고 막 또 곡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계속 따라하면서 서로 파트 따라하면서 계속 노력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속 매진 순간 사실 저희는 그때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알았는데 너무 당연히 너무 놀라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 너무너무 기뻐했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랜 시간 이렇게 저희 다섯 명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꼭 무대 위에서 무대 앞에서는 꼭 팬 여러분들한테 진짜 친근하고
나아갈 수 있고 전혀 팬분들께서 저희를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이렇게 해서 팬분들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현석 씨는 우미 씨도 잠시 후에 이제 저녁 8시에 팬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요. 지금 기분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저랑 이제 저희 모든 멤버들 똑같겠지만 이제 저에게 있어서 매우 간절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절한 무대를 꿈꾸고 연습해야 하는 만큼 저희 이제 좀 이따 있을 8시 쇼케이스에서 저희 팬분들에게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용희씨가 한 분의 시절에 저도 굉장히 간절하게 드렸던 꿈의 자리였고 저희 멤버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안 나왔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나온 질문에서 CIX만의 강점이 어떤 그룹이 나왔었는데 약간 좀 답변이 애매했던 측면이 좀 있어서 그래도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지금 데뷔하는 현 시점에서 그래도 좀 미팅만의 좀 강점이나 특징은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곡 설명에 대한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타이틀곡의 좀 특징이나 좀 컨셉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CIX만의 강점. 우선 저희 팀원의 강점이라고 보여져서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 팀원의 강점은 우선 이번 앨범에 있어서는 저희가 퍼포먼스를 중심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앨범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타이틀곡 오비스타를 통해서 저희만의 독보적인 분위기와 유니크한 색깔을 가지고 가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음원을 듣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와 함께 보면 더욱더 멋진 그룹으로 남고 싶다라는 포부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곡 설명을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록곡들이 퀄리티가 다 엄청 났었는데 우리 무비스타가 또 타이틀곡이 된 이유 그리고 무비스타에 대한 더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타이틀곡이 무비스타는 일단 장르는 어바웃 장르고 또 초반 도입부에 나온 필름 영상 찍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CIX만의 좀 특이한 그런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온 안무가 좀 중독성 있고 조금 임팩트가 큰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백명신이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강당의 시간 어떻게 보면 맞대가리 하게 되겠네요. 과연 강당의 시간 굉장히 함께 있는지 혹은 맞대가리 하게 소감이랄까요? 간단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어떤 분이 되어버리셨는데 소속사에 뭐 이석훈 씨도 뭐 같이 트레이너로 함께 하셨고 이석훈 씨는 윤아 씨나 그때이나 이런 선배들이 있는데 소속사 선배들이 데뷔 앞두고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어서 니리어가 되시는 것에 대해 비슷하게 되었는데 우선 연락은 이제 저희 원어원 특강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니리어도 이제 저만큼 혹은 또 저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리어도 꼭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무대에 가면서 서로 빛을 받아서 좀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성근 선배님한테 이제 연락이 있어요. 진영아 죽겠어 죽겠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되게 묻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후배라고 제가 대동사 후배여서 이렇게 찾아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소에도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멤버분들 혹시 그 소속사 다른 선배님들 응원이나 조언 드리고 혹시 없으신가요? 승훈 씨? 조언을 드렸다기보다는 저희
회사의 유나 선배님께서 저희 배우 나왔을 때 또 개인 SNS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선보해 주시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멤버분들은요? 맥스 씨. 저도 유나 선배님이 네. 이제 SNS에 저희 응원글을 올려주신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또 우리 유나 씨 새 앨범 나오면 또 다들 올리셔야 돼요. 투마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 응답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주신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CIX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함께 마지막 감사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장 시리즈 데뷔 앨범의 활동이 내년 중반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와 또 멋있는 퍼포먼스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섯 명과 CIX가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무대로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다섯 명과 다 최선을 다해서 CIX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무대 하나에 알고 모든 무대 하나에 최선을 다할 거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웬만큼의 그런 혼신의 힘을 가하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팬바람의 진성 씨. 팬분들은 또 챙기시네요. 네, 용희 씨. 저희 멤버들 정말 모두 열심히 준비했고요.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형들과 지영이 동생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멤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장한 모터 선상에서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첨 뽑고였고요. 우리 막내 현석 씨.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든든한 팬들과 함께 팀이 된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막내로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알린 우리의 씨앗이들입니다. CIX,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기자님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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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